세계 도시로 구성된 네옴시티에 투입되는 예상 비용만 사업비만 5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요? 네. 그러니까 빈살만은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예상되는 돈을 투입해서 서울의 약 43배, 44배 크기의 인원 신도시를 건설할 거예요. 뭐 경기도 크기죠. 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진 무함마드 빈 살만이 대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 실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일단 돈이 많으니까 씀씀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유명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빈 살만의 아버지 살만 국왕은 왕위에 오른 그 직후 즉 2015년에 프랑스 리비에라 해변 근처에서 자신 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3주간 휴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별장 주변에서 색다른 풍경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습? 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 건가? 네, 뭘까요? 바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요. 이 엘리베이터는 국왕의 이 별장과 해변을 연결하는 임시 엘리베이터였거든요. 네. 그런데 보안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에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무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청원서에 사인을 합니다. 아, 저게 개인 소유 해변이 아니에요? 공용 해변이에요? 그렇죠, 공용 해변이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여론 때문에 예, 살만 국왕의 휴가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불과 8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도 대단하다. 저 해변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생각을.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 살만 국왕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거든요. 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을 때 또 이 특별한 물건이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와우. 계단이 황금이야. 당시 무려 7대를 동원한 전용기에다가 황금으로 도금한 전용 에스컬레이터 2대와 차량 2대를 실어 날랐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그러면? 고장? 지금 내려와야 돼? 걸어가시네. 대단하다. 아니, 아버지가 이 정도면 아들인 이 빈 살만 왕세자는 아들도 이제, 좀 그렇게 하나? 왜냐면 보고 자란 게 아버님 걸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살만 국왕뿐만 아니라 네. 사우디 왕실이 전체적으로 계속 그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빈 살만 왕세자도 당연히 그러한 이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아버지에 뒤지지 않죠. 뒤지지 않는다. 네, 뒤지지 않죠. 그래서 현재 고령이신 아버지 국왕 대신에 많은 부분에 빈 살만이 공식적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네. 어디서 보고 있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장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궁전이다.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소유한 여러 궁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알 야마마 궁전입니다. 예, 뭐 와, 화려하죠. 큽니다. 네, 예, 뭐 딱 이 보기만 해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샹들리에. 뭐 화려한 샹들리에, 그 골동품, 값비싼 카펫과 황금 장식,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일설에 따르면 방만 한 400개? 야, 너무 크다. 선생님, 그러면 빈살만 왕세자는 여기 사는 거예요? 집이에요? 왕세자가 어디 사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와, 비밀이죠. 보안이죠. 네, 맞죠. 그렇지만 이 왕세자가 가끔씩 머무르는 곳이 공개된 곳이 있어요. 우와. 프랑스에 있네. 프랑스. 와, 어마어마하죠. 와.
빨리 교회에 위치한 곳인데 정원까지 합쳐서 그 넓이가 무려 7만 평. 7만 평? 7만 평. 금이네. 뭐 딱 봐도 뭐 어마어마하게 부티나. 예, 부티나죠. 네. 프랑스에 저런 별장이. 금이다, 금. 황금이네, 황금. 중동 분들이 진짜 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두근대고. 돈이 많으니까. 보면 쓸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죠. 돈 쓸 줄 아세요. 와, 리야드에도 별장 있구나. 여기는 이제 빈 살만이 직접 언론에 공개한 리야드에 있는 야외 별장이거든요. 주차장 주변으로는 유리벽이 둘러싸여 있고 별장 안으로는 들어가면은 뭐 화려한 카펫과 가구가 쫙 배치된 거죠. 우와. 그리고 빈 살만의 집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쓰기 위해서 빌린 섬도 있어요. 와. 그것이 어떤 섬인지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눈 호강 좀 하시죠. 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네. 아니, 내 거 아닌데. 한번 같이 보시죠. 아이고야, 몰디브네. 몰디브. 개인 섬이에요? 네. 예, 벨라라고 그러는데요. 프라이빗 아일랜드인데. 맞아. 재벌들은 진짜 섬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40여 개의 호화 빌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인도양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뭐 기가 막힌 곳이죠. 어머, 너무 예쁘다. 와, 나 저기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 저기. 물디바 가보고 싶다. 와.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몰디브. 예, 몰디브에서 가장 비싼 개인 섬 중에 하나거든요. 대박이다. 아니, 저 구경도 해준다고요? 예. 리조트 직원들에 따르면 빈살만은 약 두 달간 지인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작정이었다고 해요. 오, 진짜? 저기요, 선생님? 네. 너무 놀라셨나 본데 아. 진행은 하셔야죠. 아니 조금만 더 보다가 네. 와, 진짜 대단하네. 아니 근데 이렇게 왕세자나 왕족들 플렉스를 보고 이 국민들은 과연 위화감을 느끼는지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네. 그들만의 세상이다. 네. 왕족이니까 그렇겠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지금의 부국을 만든 석유에서 벗어나 빈살만이 창출할 부가 무엇일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부를 이제 창출한다고 했잖아요. 뭘로 창출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산유국들이 전부 다 가스 나오는 나라도 그렇고 석유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아람코? 아람코. 아, 아람코. 예. 사우디 아람코가 세계 시가총액 1위이자 작년 말까지도 2위를 유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핵심 석유 기업인데요. 네. 이 아람코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국제 채권을 발행해서 무려 한국 돈으로 14조 원을 외부에서 끌어모았어요. 와.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새로운 산업 개발에 쓰는 거죠. 그렇게 아람코 주식으로 외부 투자자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민간 자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유입되도록 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글자 국부 펀드. 뭐예요? 중동에서 특히 천연 자원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인데요.
사우디 국부 펀드. 예, 국부 펀드. 국부 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왕실 재산을 증식하는 글로벌 투자 펀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총 두 개의 국부 펀드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빈 살만이 의장으로 있는 펀드죠. 어? 느낌이 작구나. 이 말인즉슨 나라의 실권자이자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빈 살만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자금을 사용할 수도 마음대로 투자처를 정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약간 권력의 약간 중심에서 있네요. 권력의 중심이죠. 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국부 펀드에 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국부 펀드가 얼마인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계를 해보는 거는 유명한 기관들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부 펀드 이 두 곳 PIF하고 사마라는 곳인데요. 이 두 곳에 합치면 운용 자산이 무려 1조 970억 달러. 달러. 와, 천조, 달러. 천조네. 1400조 원. 와. 이제는 뭐 1400조 원은 뭐 감도 안 오시죠?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막 몽환적이에요. 그러면 이 국부 펀드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게임 산업. 게임. 네, 게임 산업. 의외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를 게임 그리고 e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만든 겁니다. 우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넥슨하고 NC소프트에다가 네. 투자를 아끼지 않잖아요. 이게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또 미래형 첨단 기술 분야에도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버나 테슬라 이렇게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기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업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컨텐츠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부 펀드를 통해서 번 돈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공공 투자 기금으로 돌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중소 기업과 혁신 산업에 투자하면서 산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부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빈 살만은 완전히 달라질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빈 살만은 두바이의 명성을 뛰어넘어서 중동의 중심이자 세계의 허브가 될 사우디아라비아 미래 건설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네옴시티 건설입니다. 네옴시티. 그거구나. 여러분들 네옴시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많이 들었죠. 바로 네옴은 이렇게 세 개의 도시를 묶은 프로젝트를 뜻하는데요. 아. 네옴에서 네온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리스어 접두사예요. 새롭다. 네. 그리고 네옴의 미음은 아랍어 무스타크발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걸 붙이면 네옴이 돼요. 그러니까 뉴 퓨처, 새로운 미래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미래. 빈 살만이 꿈꾸는 네옴시티는요, 한마디로 석유 없는 시대를 대비하고 왕국의 미래를 뒷받침할 새로운 경제 모델로 이 빈 살만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뭐 권력, 심지어 돈까지 다 내건 프로젝트예요. 와. 그런데 이 네옴시티를 두고 일부에서는 자, 저게 되겠어? 라고 의심의 눈치를 많이 보내고 있긴 해요. 현실 가능한 건지. 예, 그렇죠. 게다가 이 제목은 디즈니가 알라를 만났을 때. 아.
허니바퀴가 달려 있고 입에 쭈쭈를 몰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조롱하는 겁니다. 애송이라는 거죠? 네, 네 봤습니다. 사막에서 톱으로 뭘 해가지고 머리 위에서 뭘 한다는 거냐 이거죠. 약간 뭐 디즈니랜드처럼 좀 허무맹랭한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빈살만의 네옴시티 계획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본 아이들이 그 상상의 나래를 편 거와 다를 바 없다. 근데 공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했습니다. 뭐 했어요? 네, 네옴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 네옴시티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건설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위치를 보시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근처에 바로 네옴이 있습니다. 야, 이곳은 해안 사막지대와 산악지대, 계곡 상류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더 라인이라는 도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500m, 폭은 200m. 와. 네, 170km고요. 유리 반사벽이. 쉽게 말하자면 서울부터 대전까지의 거리에 롯데타워 빌딩만한 높은 건물이 하나로 쭉 이어진 도시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진짜 사진 보고 놀란 게 무슨 유리 반사벽이 170km로 이어지고 그런 건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최종 목표는 이곳에 약 9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자동차는 한 대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그래서 탄소 배출도 0인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대박이다. 이를 위해서 빈 살만은 총 200여 가지 식물을 심어서 농업까지 가능한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하에 고속철도를 깔아서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걸어서는 15분 반경 안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뭐 어차피 커브도 없고 그냥 네. 직선으로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옥사고는 팔각형 산업단지를 뜻하는데요. 산소를 뜻하는 옥시전과 팔각형을 뜻하는 옥타곤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도시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즉 부유식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두바이의 인공섬을 연상케 하는 곳이죠. 그리고 현대식 산업시설과 연구단지, 무역항을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성장과 다양성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될까? 역시 그 기반에는 석유가 아닌 청정에너지, 이 청정에너지를 통한 동력을 공급받고 첨단산업단지로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을 낮추려는 빈살만의 경제 타개책이 집약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일자리도 진짜 많이 창출되겠네요. 실업률도 그렇죠. 해소하고.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트로제나입니다. 이곳은 사우디에서 해발 1,500에서 2,600m 높이의 산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눈과 얼음 위에서 달리는 동계 스포츠 대회가 사막의 나라에서 열릴 수 있을까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정됐습니다. 사막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그 놀랍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 정상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설 장비만 충분하다면 안 녹는구나. 예, 겨울 스키를 즐길 수 있어요. 우와.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죠. 환경 문제. 그러니까요. 아, 인공눈.
네, 인공호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주변 지역을 많이 폭발을 해야 돼요. 뭐 일단 그냥 어림짐작해보고 건데 우리 세대 때는 완성되진 않겠죠? 아니요, 될 것 같은데? 우리 세대 때? 170km 네. 롯데타워를... 인천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엄청난 노동력으로...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도시로 구성된 네옴시티에 투입되는 예상 비용만, 사업비만 5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요? 네. 그러니까 빈살만은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예상되는 돈을 투입해서 서울의 약 43배, 44배 크기의 인원 신도시를 건설했대요. 뭐 경기도 크기죠. 근데 빈살만의 계획대로 진짜 네옴시티가 완성되면 진짜 석유 의존도를 확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하림 씨, 사우디 국민들은 네옴시티 좀 어떻게 생각해요? 어른은 발 베어뛰자마자 거기서 다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로봇과 디지털화도 되니까 네. 뭔가 약간 매직 같은 도시죠. 맞다, 샴사 씨. 근데 네옴시티가 다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이제 내년에 신달라 아일랜드라는 곳이 생기는데 신달라. 네, 오픈되는데 요트 클럽, 고급 리조트, 스파 시설 다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리야드 신도시에 이제 뉴무라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건 모카비라는 건물이에요. 사각형으로 된 건물이거든요. 홀로그램 기술이 들어가는데 환상적이래요. 야, 대단하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죽기 전에 꼭 가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000조가 넘는 돈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나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네. 전 머리로는 약간 불가능하다고 막 생각이 되는데 가슴으로는 꼭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쵸. 나도 한번 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해요. 기술적으로 구현이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더 늘 것 같은데 그 돈을 다 어디서 조달할까? 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딱 잘라서 아유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은 자신만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시작하는데 왜 일반 도시를 복사해서 만들어야 하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겠다. 네,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해서 두바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내가 못하겠느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두바이가 못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빈살만의 야심작 네옴시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구상하는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은 가능한가. 빈살만의 행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에도 한 번에 다 모이기 힘든 우리 대기업 회장들이 황금에 달려갔잖아요. 결국에는 무함마드 빈살만이 비전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이제. 두바이. 두바이가 긴장하죠. 뺏길까 봐. 그렇죠.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서 새로운 집을 지은다니까 두바이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차,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두바이가 올해 1월 달에 뭘 발표했냐면 2033년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두바이의 현 경제 규모를 지금의 두 배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와. 중동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한국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빈살만을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아직 그가 이 중동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든 중동의 패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열린 사람이구만. 최근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특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세계 외교의 키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이 중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세계사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인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실종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자말 카슈크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부터 정부 비판을 해왔던 언론인인데요. 2017년부터 미국으로 옮겨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에요. 그는 튀르키예 출신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영사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CCTV에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까시쿠지가 들어가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까시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옷만 같네요. 조금 더 머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다르죠. 이거 완전 스릴러 공포인데요? 놀랍게도 까시꾸지 모습을 한 인물은 인파 속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져버린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 터키에서 자국 총영사관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까슈쿠지가 영사관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미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응?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후부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속 발견되는데요. 먼저 CCTV를 통해서 15명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영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뭐지? 납치범들인가?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뒤에 미국 언론에서 까슈쿠지 마지막 순간을 녹음한 녹취본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Washington Post columnist Jamal Khashoggi's killing. That audio recording of Khashoggi's final moments.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따르면 까슈쿠지 역시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였는지 영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애플워치를 아이폰과 동기화해놓고 이 아이폰을 약혼녀에게 건네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녹음본을 확인해봤고 영사관 안에서 고문을 받아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주장을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러나 결국 까슈쿠지가 영사관 안에서 살해당했고 CCTV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인물 15명이 까슈쿠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 밝혔어요? 알려졌습니다.
또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연루된 혐의로 5명의 관리를 해고하고 관련자 11명을 기소하고 5명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 CIA 발표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무슨 발표였나요? 사건 발생 후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정보기관 CIA는 카쇼크지 암살 살해 지시자로 예상 외의 인물을 지목했는데요. 누구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왜? 에? 아, MBS. MBS. 3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도 있고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 빈 살만 왕세자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nnounced to the kingdom on Saudi television, a change in the line of succession in the royal house of Saud. Mohammed bin Salman, the 31-year-old son of the Saudi king, is now first in line to the throne. The new crown prince has been a powerful figure in Saudi politics and has had a hand in nearly everything in the kingdom. Oh, 정장 차림 진짜 의외인데요? 어? 옷 벗기 힘든 텐데 결정. 어? 느껴서 샀구나. 프랑스에도 우와. 저택이 있고 야, 이거 모형 조형 같다 무슨 진짜 클래스가 다르네. 와, 아쿠아리움이 집에 있어요? 야. 야. 다른 세상이다 진짜 여기. 굉장히 개방적인 그 인물 알려져야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할 수가 없던 운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BTS 콘서트랑 축제도 열어졌어요. 젊은 사우디 지도자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야, 인기가 되게 많은 지금 지도자군요. 아까 네. 보니까 정장 차림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타이도 안 하고. 아 근데 이렇게 부족할 거 없는 왕세자가 암살 지시를. 그러니까 대사관. 네. 그러니까 미국 CIA가 그런 보고서를 쓴 거죠. 빈 살만 왕세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 2017년부터 왕세자는 왕국의 안보와 정보기관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관료들이 왕세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스탄불에 도착한 15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팀에는 왕립 사우디아라비아 연구 및 미디어 문제센터에서 일했거나 그와 연관된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 당시 미디어 문제센터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측근인 사우드 알카흐타니가 이끌었는데 그는 2018년 중반 왕세자의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공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 결국 승인을 했다는 거네요. 왜 그런? 사실 이 왕세자는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왕실의 가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봤던 우리 압두라지즈 국왕 있죠? 네네네. 국왕이 자기 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걱정해서. 나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때까지 그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2대부터 지금의 7대 살만 왕까지는 모두 형제 상속이었지만 더 이상 형제 승계가 나이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에 왕이 된 현재 국왕 살만 국왕은 자신의 형제의 아들, 즉 자기 조카인 빈 나이프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살만 국왕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왕세자 빈 나이프를 대신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약 15,000명에 달하는 지식인과 왕가 사람 중에서 아무래도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지위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전에 돌입합니다. 리야드의 최고급 호텔 리츠 칼튼 호텔을 예약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왕자들이 거기에서 연금이 돼서 부정부패로 모은 돈이라든지 축제물들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돈들을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해서 국고에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죽었다던 그 카슈크지도 왕세자가 알게 모르게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으면 카슈크지도 그렇게 호텔로 초청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카슈크지는 활동 무대가 미국입니다. 근데 사우디에 좋은 기사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 카슈크지가 쓴 칼럼의 제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s crown prince already controlled the nation's media. Now he's squeezing it even further. The crown prince of Saudi Arabia is giving his country shock therapy. 야, 이거 완전히 비판적이네요. 굉장히 날카롭죠? 네. 그러니까 CIA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세자는 카슈크지를 왕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아주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슈크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명문가 집안 출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초대 국왕의 주치의를 지냈고요. 또한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을 때 같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연인 노디 알파에드가 카슈크지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왕실과 가까운 인물이 지식인인데다 정부를 사사건건 비판하니까 눈에 까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더욱 틀어졌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암살 배후를 부정하던 사우디 왕세자를 당시 이 대통령 후보였던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든요. 예. 대놓고 비난을 한다고? 우와. 지금 되게 안 좋네. 완전 안 좋고.